전에 굉장히 멋진 아마 미국에서 열린 테드 강연을 봤잖아요. 그 직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순서 배치가 아주 부담스럽네요. 저는 퍼블리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는 박소령이라고 합니다. 퍼블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퍼블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바로 뜰 텐데요.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이렇게 공짜 콘텐츠가 대량으로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유료 콘텐츠 시장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에 읽고 보고 들을 공짜 콘텐츠가 많은데 어떻게 유료 콘텐츠를 팔 수 있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팀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내가 나가는 과정하고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국어로 된 지적 자본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시작한 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작은 콘텐츠 미디어 스타트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재밌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이 공간에 뭐 불편사항 있으시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춥다거나 좀 자본주의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 500년 정도 엑스가 했던 거고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밑에 사업자들이 지금 두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저들의 특성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방식은 뭐냐? 일단 잘 모르겠고 쌓고 보자. 그래서 플랫폼 만들자. That's like 근데 이 개개인별을 융합시키고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유닛모토고 그걸 잘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칸 국제 광고제라고 해갖고 광고란 영상물로 이제 수작을 한 게 아니라 또 다시 삼았다. 근데 저희 직통은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워크샵을 해서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Something else just appears. And you go, oh, fuck! Why didn't I think of that? And that's the key. I did think of it. 살롱 콘서트의 컨셉을 미리 다 정해서 왔는데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거의 즉흥적으로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즉흥 곡만 연주한 게 아니고 싶어하는 거는 한국어로 지적 자본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적 자본을 쌓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제 지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콘텐츠의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양분화 시켜보면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성 콘텐츠가 있고 저희가 정의하는 인텔렉추얼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의한 인텔렉츄얼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영어 롱맨이라는 영어 사전에서 따온 그 정의를 갖고 왔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intelligent person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intellectual person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잘 교육을 받고 또 장기간의 연구 혹은 공부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혹시 츠타야라는 서점의 창업자인 있는 직접 자본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직접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클루를 좀 얻은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저는 올바른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인 거고요. 오늘 이 테드톡의 주제가 마음과 도시, 신시티라고 들어서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히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혹은 또 컨텐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에 굉장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의 근원은 뭐에 있는 거 같냐면, 내가 누군가의 삶과 인생에 또 일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되게 근원이 저는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중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란 사람은 한국에서 계속 저는 초중고대 교육을 받아왔는데,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저한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저는 학교가 너무 재미없었던 사람이었고, 선생님들로부터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자극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에 반면 저한테 그 교사의 역할을 해줬던 것들, 저는 읽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책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읽는 것들이 지금의 저를 대부분의 형성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읽는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끼친 거를 저는 감안을 해봤었을 때, 제가 누군가의 또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명예로울까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은 한 것만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딱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었을 때 군의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은 98년, 99년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가 한 명 쓴 책입니다. 토마스 프리드맨 기자가 쓴 책이었고,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앞으로 전 세계가 급속도로 변할 거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다가올 텐데,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게 약간 저한테는 우물왕 개구리였던, 저를 많이 시야를 넓혔던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점점 더 이런 해외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열심히 노출돼야 되겠다는 자극을 줬던 계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료 콘텐츠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결제를 하게 만들까가 저희 입장에 되게 중요한 변수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결제를 하게 만들 것인가, 그 동인이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종이는 결국 퀄리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면, 내가 있는 상황에서의 퀄리티이기도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퀄리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학교에 아직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가시게 됐을 때, 학교를 떠나서 혹은 직장을 떠나서 나랑 비슷한 관심사와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중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커뮤니티에 대한 갈증은 다들 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모으는 하나의 장으로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장의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는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하고 그걸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같을 때 컨텐츠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인텔렉츄얼 컨텐츠의 전통적인 생산자들이 저희는 신문사, 방송국, 이런 잡지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존의 인텔렉츄얼 컨텐츠의 생산자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적응을 못한 부분이, 결국 소비자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광고로서 매출을 일으켜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괴리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영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그 매출을 일으켜주는 기업이나 정부 눈치를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요. 소비자는 전혀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 괴리를 다시 뛰어넘는 새로운 판을 짜고 싶은 것이고 그러려면 진짜로 이 콘텐츠를 원하는 소비자한테 직접 돈을 받아야지만 저희도 심지어 저자도 콘텐츠의 퀄리티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본연의 문제 해결로 돌아와야 오는 건 저희는 퀄리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되게 큰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에 제가 쉬실 수도 있고 따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지금 광화문에 나가실 수도 있고 국회 앞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이미 듣고 있는데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컨텐츠 비즈니스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회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촉수를 갖고 있어야지 컨텐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는데 이 문장은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저희 논문 지도교수를 했던 분이 썼던 책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을 따온 부분입니다. 인포밍 더 뉴스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는 좋은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공교육 시스템으로 교육받은 그 이후 성인된 이후에는 학교라는 체제가 사실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성인 교육은 미디어로 대부분 다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만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중 일부는 소위 말하는 대학 교육 이후에 성인 교육 시장에서 유료 콘텐츠로서 또 뜻깊은 일을 좀 펼쳐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을 좀 짧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이미지를 몇 개 따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진행이 이미 완료됐던 프로젝트들이긴 한데 6개 정도를 사진을 따왔습니다. 첫 번째 같은 왼쪽 상단에 있는 경우는 예컨대 9월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100년짜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근데 그 첫 번째 연구 결과 보고서가 이번 가을에 나왔고 그 가을에 나온 보고서가 영문으로 굉장히 긴 보고서여서 저희가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보고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만약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 관련 행사인데 그 현장에 가서 저희가 취재해온 리포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테크런치 디스럽트라고 또 IT 쪽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크크런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IT 미디어를 아실 거예요. 거기서 주최한 그 실리콘밸리 열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했던 리포트들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올해 여름부터 조선업, 해운업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한국에서 그 이슈가 지금 글로벌 경제랑 어떤 맥락에서 사건이 터지고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해석한 그런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는 계속 기획을 해서 저자를 섭외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좀 근접한 저자가 한 명을 빼왔습니다. 저희 지금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생인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북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테크크런치가 똑같이 베이징에서 열었던 테크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어요. 요걸 취재하는 분이 대학생 분이시고 발표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인터뷰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리한 그런 리포트를 지금 만들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웹컨대 보시면 몇 명이 참여했고 돈이 얼마가 모였고 며칠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파는 상품들은 이런 종류들인 거예요. 리포트만 읽으실 수도 있고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와서 저자랑 다른 독자들하고 커뮤니티 빌딩을 하는 경험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만드는 컨텐츠는 다 디지털로 만듭니다. 종이로는 저희가 퍼블리시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다 모바일이나 PC에서 읽으실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진만 뭐 참고하실수록 갖고 왔습니다. 10명 내외 독자들만 보시고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는 오프라인도 있고, 이렇게 약간 강연 형태로 진행하는 오프라인도 있고, 또 조금 더 크게는 저희랑 같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 모셔서 진행하는 이런 네트워킹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저희는 더 이런 지적 컨텐츠에 대해서 이로 결제하면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내는 그런 화학적 효과를 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제 세션의 주제가 이런 지적 자본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 팀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텔렉츄얼 컨텐츠의 전통적인 공급자들 같은 경우는 다 종이 기반의 DNA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젊은 이 시대의 독자들을 접근하려면 테크와 기술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팀 중에 절반은 다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어떤 시장의 판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생산자들과 경쟁해서 저희가 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려면 새로운 팀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당장 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 중에 욕심이 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도 독자로서, 대다로서 모시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기획해서 만들어서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료 컨텐츠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와 소비 패턴으로 장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게 저희 팀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